100일 동안 탄수화물을 먹지 않은 나는 건강할까? 100일 동안 탄수화물을 소량의 야채에서만 섭취하고 대부분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실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며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조금 달라져서 몸의 미네랄 밸런스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위험하다고 말하거나 부작용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100일간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끝내면서 제 몸은 건강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낀 100일이었지만 실제로 내 몸속의 영양소, 미네랄의 균형이 잘 맞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병원에 가기 조금 두려워졌을 때 바이오컴이라는 회사에서 머리카락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영양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는 모발을 생체 시료 중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자료로 권장하고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은 바이오 해킹의 유명인 중 한 명인데 그의 바이오 해킹의 결과를 머리카락 분석을 통한 영양 중금속 검사를 하는 것을 자주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카락으로 몸속 영양 비율을 검사하는 것에 대한 불신은 없었는데 바이오컴이라는 회사는 타 업체에 비해서 뭐가 장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개인적으로 좀 해봤더니 4대의 분석 전용 기기를 써서 결과치에 오류가 없는 검사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위와 종이 저울이 들어있습니다. 해당 가위를 통하여 모발을 채취하고 그 모발을 종이 저울 위에 올리게 되면 적정 이상량의 모발을 채취했을 때 종이 저울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영양 미네랄이나 독성 원소 같은 경우 기준 범위에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금속 수치는 평균 대비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필수 미네랄 비율이 나오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갑상선 활성도가 기준 범위 이상으로 갑상선 활력 저하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탄수화물을 먹지 않게 되면 부작용 중 하나가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좀 확 와닿긴 합니다. 검사 결과지에 수치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서 굉장히 해석이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또 굉장히 높은데 높으면 인슐린 수치 증가, 즉 민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안 좋지만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다량의 탄수화물을 몸에 저장시킬 수 있어서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 좋은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도 각종 미네랄 비율을 통해서 만성 스트레스도 확인할 수 있고 대사 유형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만성 스트레스의 느린 대사 유형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렇게 검사 결과를 자세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영양 성분에 대한 보충제 추천을 해줘서 영양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좋다고 하는 건 다 챙겨 먹었었는데 이제는 제 몸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 더 효과적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이렇게 추천받은 영양제를 샀고 섭취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약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아직 섭취해보지는 않았으나 제가 부족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번 100일간의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끝으로 다시 퍼포먼스 증진을 위한 체중 증가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제 몸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했고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검사를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서 신체 영양소 쪽에 점검이 필요하신 분, 늘 피곤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 저처럼 더 높은 퍼포먼스나 근육을 추구하시는 분.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 이 검사에 관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할인을 요청했습니다. 더보기란에 자세히 기재해 놓을 테니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도 공유해 드릴 텐데 병원에 수십만 원짜리 종합검진보다
저는 이 검사가 솔직히 훨씬 더 도움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기존 병원의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부분들을 짚어주는 데 그쳤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바이오컴의 영양중금속 검사는 제가 모르던 부분 그리고 제가 모르던 밸런스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저는 꽤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바이오컴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항상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보기란 꼭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